네, 저는 홍희이자 서희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로 출연을 하고요. 점점 무술이 이제 고강해지는 편해지는? 네. 그런 역할입니다. 저는 제가 총한 80회차 정도 촬영을 했는데 80회차 다 와이어를 탔었어요. 네, 저는 선배님도 액션으로 한번 뵙고 선배님도 액션으로 뵙고 저는 압박감이 훨씬 심했던 것 같아요. 칼로 어쨌든 배우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숙달되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이게 사고가 날수 있고 다치게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각오를 80회차 촬영에 모두 와이어를 쳤다. 네, 이제 꼭 그런 장면이 회차당 하나씩은 꼭 있어요. 뭐 사실 다치는 거는 이렇게 출연하시는 뭐 배우분들도 다 다쳤고 또 무술 정말 같이 하시는 분들도 다 다치시면서 조금씩은 다 다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사실 검을 이렇게 그냥 내려치는 연습만 했었거든요. 그것도 안 됐었어요. 그게 생각보다 검이라는 게 손에 익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좀 필요했었고 이렇게 보면은 정말 딱 내려치면은 바로 다칠 수 있는 저런 검이었기 때문에 정말 숙달되게 얼마나 연습을 하신 거예요? 약간 걸어서 무술하러 가면 기어서 나왔어요. 선배님도 그렇게 같이 하셨거든요. 근데 현장에서 느꼈어요. 왜 그렇게 시켰는지를. 그러니까 그 과정이 없었으면 정말 큰 사고가 많이 났겠다 이런 싶어요. 훈련이 없었다면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검을 굉장히 세게 휘두르면서 좀 긴 시간, 긴 구달, 긴 합을 해야 하는 예, 긴신. 네, 긴 예. 신을 해야 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손이 감각이 좀 없어졌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다칠 뻔했던 경우가 있어요. 일단 현장에서 전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어렵게 뭔가 저에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어서 저도 처음에는 긴장도 사실 좀 되고 특히나 선배님도 그렇고 이병헌 선배님도 그렇고 한 번씩 첫 촬영 같이 하게 되면 첫 촬영 때 긴장하는 그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될 그치, 굉장히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무섭잖아요. 네. 근데 그게 금방 허물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편하게. 네, 심지어 도현 선배님한테는 이렇게 선배님 촬영이 없으실 때 혼자서 뭔가 액션을 하다가 뭔가 좀 벅찼었나 봐요, 그날. 집에서 쉬고 계시는데 그냥 갑자기 그런 전화를 하고 문자를 하는 사이가 아니었는데 전화를 그냥 무작정 해가지고 선배님 뭐 하세요? 이렇게까지 제가 후배가 그려주면 너무 좋아요. 아까 심장으로 제가 많이 기대면서 가깝게 느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한 번도 네 번째 작품 개봉하는데 세 번은 마블과 붙었고요. 이번에는 계속 붙을 거야? 예. 대작과 붙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지금까지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개봉할 때는 대작과 붙는 거다. 네. 대범한데요, 우리 막내가 가장. 예. 저희 영화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배님들과 함께 작업을 해서 되게 행복하게 촬영을 했던 현장이고 그런 영화로 기억이 되는데 아마 그게 또 영화에도 잘 담겨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서 행복하실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